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서는 자세가 서는 자세의 기준점은 귀와 복숭아뼈의 중력선이 일직선상에 되게끔 먼저 쓰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서야 돼? 걸음에서 이 뒤꿈치를 들어버리면서 걸음을 걷습니다.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걷기 어떤 정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적인 정보의 상식이 뭘까요? 뭐 발 뒤꿈치부터 걸어라, 발가운데 엄지발가락. 자, 이 순서를 많이들 얘기하고 착각들을 합니다. 자, 뭐야? 발 뒤꿈치부터 걸어야지. 발 뒤꿈치부터 이것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바른 걸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직립이 되면 이 밑에 인체 구조는 어떤 특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발 모양을 보시면 뒤꿈치부터 발가운데 엄지발가락 이 순서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저절로 됩니다. 보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뒤꿈치부터 발가운데 엄지발가락 이 순서가 바로 압력이에요, 압력. 예를 펴놓고 진입해놓고 발을 걷기 뒤꿈치서부터 이런 압력의 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직립이 되면 뒤꿈치에는 내 체중이 압력이 디딤발에 발이 시작이 됐을 때 뒤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는데 이때 압력이 실리질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100% 중에 30% 정도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뒤꿈치에는 체중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들리죠. 뒤꿈치를 쿵 딛는 게 아니라 닿자마자 바로 뒤꿈치가 들립니다. 뒤꿈치가. 자, 이것이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기 좋은가요? 자, 이것은 충격입니다. 바른 걸음의 가장 포인트, 가슴부터 드세요. 자, 가슴부터 그대로 들고 걸어줍니다. 이제 제가 수호커를 벗고 일반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자, 수호커와 일반 운동화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호커는 앞쪽에 있고 얘는 지면에 앞이 닿고 뒤가 높습니다. 반대로 수호커는 뒤가 낮고 앞이 높으면서 앞쪽에 들려져 있죠. 지금 일반 운동화는 뒤 굽이 높고 앞이 낮고 신발이 이렇게 앞으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신발의 구조이죠. 자, 제가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서는 자세와 걸어보겠습니다. 섰습니다. 지금 뭐 제 느낌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그냥 제가 체감이 돼요. 보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세 직립이죠. 직립을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걸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무게중심이 넘어갑니다. 앞발 쪽으로. 즉 바른 걸음에서 직립 유지가 되지 않고요. 직립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걸을 때 이런 식으로 발가락 쪽 먼저 무너져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발을 들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동작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신발을 신고 어떤 자세가 편할까? 직립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무너뜨리면 편합니다. 걸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무릎이 들리죠. 이 상태에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슴 무너뜨리고 이렇게 걸으면 편해요. 그러나 가슴을 들고 직립을 해놓고 가슴을 들고 걷는 순간에 얘는 무게중심 밑으로 처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냥 무게중심이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충격보행의 원인이죠. 충격보행 발목에 이 킥 동작을 전혀 쓸 수가 없다. 이 동작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이 무겁게 발가락 쪽으로 쳐요.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려서 이렇게 몸을 들어서 충격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 구조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릎만, 다리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 자, 이렇게 구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들어줘야 되는데, 드는 동작 들 수가 없습니다. 몸이 들려야 되는데. 들 수가 없고, 그냥 앞이 무너져요. 발 앞쪽이, 체중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딛고 뒤져주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뒤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이때 동작을 보면 자세가 무너져요. 자세가. 가슴 자세가 무너져요. 가슴 자세를 피고서 걸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충격보행이 원인이죠. 충격보행이. 충격보행이 원인입니다. 자, 이것이 스워커와 일반 뒷굽 높이의 신발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신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정상열 씨입니다. 네, 발을 모으고 있는 스워커 대전으로 크게 그리고 반대편 직접.